1시. 1시까지 간증 다 하세요. 누구든지 다른 간증이라도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네. 우선 저 긴급한 공지가 좀 왔습니다. 저희 이제 중고등부 양문의 겨울 집회 광고입니다. 그 기일은 1월 3일부터 6일까지 장소는 경주 블루원 리조트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출발은 1월 3일 날 교회하고 대명 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0시에 버스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세훈 형제에게 문의하시길 바라고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야, 목사님이 정말 그리스도 밭에 묻힌 보화를 이래 듬뿍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나왔습니다. 어, 아멘. 목사님. 어. 아, 아 예수 잘 보고 있다. 화면이 보여야죠, 목사님. 이렇게 2003년도 1월 1일 날 목사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말씀을 이렇게 한 시간 이상 하시니까 정말 교회 앞에서 춤이라도 추고 싶습니다, 목사님. 아, 저 봐, 저. 목사님이 못 느끼는 정말 느낄 수 없는 거. 목사님이 준 그리스도의 그 밭에 묻힌 보화를 목사님이 내년 이제 1년이 다음 주면 1년이 돼 가는데 고관절 1년이 다음 주는 목사님이 걸어 나와 가지고 지금 MZ 세대가 지금 환호하고 있는 이 환호를 정말 걸어서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지. 교회에 나와 가지고 이제는 교회 단상에서 이 환호하는 이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니까 내년에는. 그래. 자, MZ 세대들 목사님에게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목사님, 이 소리를 듣고 다음 주에는 걸어 나와서 정말 목사님 힘 있는 그 말씀이 백수하셔야죠, 그죠? 목사님,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오늘 왜 이래 나오냐면요. 저는 구속도 돼 봤고. 또 합동 결혼도 해봤고 2003년도 1월이면요 합동 결혼식이 목사님이 한 합동 결혼식이 제가 23년입니다. 2023년 1월 1일 날 제가 합동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아 목사님 보이니까 또 힘이 확 나네. 야, 목사님이 모르는 MZ 세대들이 환호하는 이거 다음 주는 걸어 나와서 보시라 말입니다, 목사님. 아이, 그래. 정말 그래 드리라 믿습니다, 목사님. 아멘. 저는 23년 전에 합동 결혼식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 그렇지. 그런데 23년 전에 합동 결혼식은 대속이고, 대속이라. 그렇지. 이제는 MZ 세대들의 이 구속의 복음이 이 구속의 복음이 합동 결혼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아멘. 합동 결혼식을 올해는 올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선두주자가 1월 7일 날 시작하는데 이제는 줄줄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합동 결혼식이 이제 이루어지기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아멘. 너는 절대로, 저는 절대로 쓸 수가 없는 사람인데 야,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요 나는 절대로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지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 그렇지. 어디로? 이 구속의 복음 안으로. 그렇지. 야, 꼴찌가 1등이 됐다는 거 저를 그렇지.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저는 갈 그렇지. 데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목사님 만나 교회 만나 이렇게 환한 사람이 됐습니다. 야, 제가 인사할 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화난 남자 이진수 인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마음속까지 환해졌어요. 구속의 복음은요, 목사님 지금 절절히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교회 뭐 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지. 저는 교회 와서 한 10년 이렇게
넘게 살면서요. 나도 모르는 짐을 엄청 갖고 살았더라고요. 아. 내가 10년 동안 이제 잘 살았는데 교회 뭘 해야 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지금 구속의 복음을 빨리 받고 보니까, 그렇지. 야, 내가 얼마나 교회 와도 무거운 짐을 지었는지. 교회는 그렇지.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거지. 그렇지. 뭘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알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멘, 아멘, 아멘. 교회는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교회에서 이상한 큰 소리가 난다는 거 저는 착각하면 저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제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이렇게 환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지, 그렇지. 저는 환한 사람이 됐습니다, 목사님 안으로. 야, 하나님이 정말 저를 판을 바꾸니까 이렇게 구속의 복음 안에 이렇게 편안한 저를 주었는데, 목사님. 아멘. 아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목사님 건강하시고요. 정말 이 구속의 복음을 주셔서 새털같이 가득한 진술을 목사님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무서워. 야, 제가 대집회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거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잘 못하겠어요. 대집회는. 아, 근데 목사님 저한테 이 절대적으로 기점이 되는 사람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절대적인 게 없어서 부유하는 인생이었는데 아, 이렇게 절대적인 사람이 이렇게 유연한 사람이 되는지 와, 이렇게 단단한 반석이 저에게 이렇게 포근한 자리가 되는지 와, 이건 정말 역설적인 복음입니다. 아멘. 와, 목사님 와, 한 사람을 되찾았는데 어떻게 하나님도 찾아오시고 예수 다 버린 예수도 저가 되고 모든 사람이 왜 여기서 만나시는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아멘. 목사님 아멘. 와, 하나님이 쓰시고 버릴 수도 있는 인생 그것이 인생이구나. 와, 이것이 진실하구나. 내 인생의 기초는 모두가 버리고 싫어한 그 자리 존재밖에 없는 그 자리 와, 그것을 내 인생으로 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아멘. 와, 이것이 진짜 비밀입니다, 목사님. 아멘, 비밀이지. 와, 예수가 촌에서 올라온 30대 청년이라서 저는 너무 좋아요. 아. 제가 그 30대 청년입니다. 아, 그렇지, 그래, 그래. 와, 예수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서 목사님이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또 왔습니다. 아멘. 저는 3년 동안 코로나 동안 교회에 올 수 없었어요. 거기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싫고 교회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집회에서 말하는 자리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존재밖에 없는 자리가 절대적인 이 사람의 자리가 저에게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아멘. 부끄럽고 무시하던 이 자리가 제게 자랑스러워졌습니다.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가 저로 계속 밝혀지는 이 길이 저는 날로 새롭고 즐겁습니다. Amen. The new is here.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양문의 양생의 손수영입니다.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목사님도 새 사람, 저도 새 사람. In Christ 오늘 키워드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그 한 사람 이열래 목사님 안에서 제가 새 사람으로 오늘 새로 태어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인크라이스트 뉴 크리처 맞나요? 크리에이션 뭐 하여튼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서 만나지 않으면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진이 형을 부르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그 뭐라 해야죠? 정말 개념 그 형상이 없는 사람, 누구든지 그 위치에 있으면 쓰는 사람, 우리가 쓰일 수 없으면 멸망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그 위치에 있으면 갖다 쓰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제 인생이 너무 희망이 있고 한 번만 쓰고 버려져도 저의 그 밭에서 그 소출이 나왔다는 것으로 제 인생은 모든 것이 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MZ세대 하십니까? 목사님의 MZ세대이기 때문에 MZ세대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건방진 게 아니고 버릇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없는 것이다. 나이키만 알면 된다 하시는 그 목사님이 저희의 숨통이 되고 산소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산소줄 밟으면 어떤 착한 사람도 화를 냅니다. 저에게 그 영원한 산소줄로 유일한 사람으로 절대적인 신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디 가셨어요,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좋은 선물 받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선물 너무너무 좋은 선물 받았습니다. 너 오너라 해도 저는 나무 뒤에 숨습니다. 고철이면 다 똑같은 고철이냐? 나는 상고철이다. 너는 폐고철이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와라 해도 난 나무 뒤에 숨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존재를 쓰레기처럼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계속 새 판을 여셔서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제가 모두 실어버린 그 자리를 그 자리만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너무너무 알겠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저를 찾았습니다. 제 존재를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거기서 예수도 만나고 거기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진짜 목사님이랑 저랑 하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정말 모두 다 만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 지금 세계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모르시죠? 저 세계가 너무 넓어졌습니다, 목사님. 아무랑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절대적인 자리입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하나만 말씀하셨는지 제가 너무 알겠어요, 목사님.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의 중매는 너무너무 탁월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목사님께 받은 선물을 이 선물 또 주고 싶어져요. 우리 세희에게 받은 선물을 또 주고 싶어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목사님을 이번에 한 일주일 동안 한 세 번을 뵀어요. 그전에도 보고요. 참 건강이 많이 좋아졌는 것 같은데 난 목사님 보니까 너무 안 되십니다. 그렇지. 인간의 삶이 왜 저렇게 끝까지 가가 저렇게까지 고통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인지력은 떨어진다 하면 또 그러는 거 지금 또 말씀하고 이런 거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게 사는 사람이 접니다. 왜? 매일 블로그에 글을 쓰니까 사진을 올리고 대우교회라고 검색하면 네이버에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가 있어 블로그는요 지금요. 상거 모임에 파티했던 그 이야기를 올렸어요. 그 상거 이야기를 올렸어요. 제가 목사님을 만나봤고 뭐래 캐노카만 목사님 MJ 시대에 가는데 앞으로 MS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그게 바로 밀레니엄 꼰대예요. 무슨 꼰대? 밀레니엄 시니어 밀레니엄 꼰대예요. 앞으로 65세 70대들이 사회 노동력을 다 커버합니다. 젊은 아들이 MJ 아들이 다 그 꾸미고 컴퓨터와 편한 직원 다 있어요. 10몇 대, 20대 된 노동력이 떨어져요. 안 해요, 아들. 그건 못 해요.
이걸 나이 든 사람 도로 주차 요인이나 식당 아줌마 다 거기서 합니다. 그 옛날 꼰대들은 그걸 하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서울에서 자랑스럽게 하고 있더라고 전부 다. 80까지 한대요. 오늘 목사님 말씀 그게 알아들어. 그리고 그러면서 구꼰대 신꼰대도 나눠진대. 구꼰대는 뭐냐? 내 알아 놀라. 그걸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 근데 신꼰대는 앞으로 놀 걸 앞으로 생각하고 남을 알아주려고 한대요. 자, 목사님이 제일 그 인간이 싫어하는 자리, 그걸 목사님이 보여줘서요. 왜? 아무도 안 알아주는 자리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하나님마저 안 알아주는 같은 그 자리요. 인간은 전성적으로 날 알아둘라 그래요. 거기 자아가 있어요. 깊숙이. 거기 없어져야 남을 알 수가 있어,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알아둘라고 알, 내가 그걸 안 알아주는데, 그게 끝나야 하나님이 보인다 하는 게, 목사님 세판이 보인다 그걸 보여줘요. 네? 그럼 목사님 뭐 계세요? 목사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라고. 그 자리에 참 고철 중에 고철이었습니다. 인간 안 된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인간 안 된다 하는, 우리 부모마저 인간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성인이 군대 갈 때도 가대. 우리 엄마 아빠 좀 부탁하자고. 내마 인간 안 될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 만나면 홍미까지 인간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용광란에 놓고 티만은 내 사랑 어여쁜 자 이런 함께 가자 걔가 날 살리가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내 안에 그 아래 걔가 드디어 마지막까지는 그 자아가 끝나는 자리 행동 대자에는 말 듣고요 성인은 누구한테도 성인이한테 계속하는 너 아빠 이상하다 그래 다 필요 없는 거야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도 잘못했다 했다 했어 그참 우리 뭐 교회 잘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사람 세판에 잘못 그 곰팡이 피니까 그거 잊지 말고 이제 같이 우리 세판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그래. 참 이렇게 내가 앞으로 더한 삶을 보여줄 끼고 고철에서 강철로 바꾸더니만 이제는 티타늄으로 그래. 바꿔놨습니다. 내가 이제 70몇 세 되면요. 이상한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도 네이버에서 또 가만히 있는데 또 선물을 좀 보내더라고요. 그걸 보려고 올리라는 이야기라요. 거의 네이버에서 날 키워주려고 그래요. 그걸 벌써 느끼고 있어요. 블로그 삐플도 뽑히고. 그런데 그래 살면 뭐합니까? 그렇지. 나는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래. 그래. 매일 내한테 찾아와요. 뭐 생각하면 찾아와요. 오늘 교회 올 때 내가 뭐 간증하려고 찾아와요. 이런 상황을 바꿔나신다. 뭐 때문에? 그래 그래. 24시간 구속당해가 있어요. 마약했는 몸이 이 몸짓기 쉬워요. 내 얼굴 교회 와가지고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었고 오늘보다 내일이 없고 가면 갈수록 멋있어요. 이런 사람 봤어요? 이게 왜? 구속 안 했고 목사님 놈이 그걸 아니까 더 밝은 세계를 보고 내가 끝나니까 모든 게 보이더라. 그 자아가 끝나니까 더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게 보이더라고 이렇게요. 내가 없어지니까 제 하나님이 주어진 그 자리에 허게 잘해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고 보게 하더라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잘못했어요. 잘못했는 건 나 잘못했다 하자.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라. 그래 목사님 네네. 속이면 안 되지. 아픈 사람을 그때. 아 목사님. 밭에 묻힌 보아 그리스도를 금년 선물로 이렇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목사님이 건강하셔서 밭에 묻힌 보아를 깊이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은 신앙의 대상인 예수, 숭배의 대상인 예수, 그 대속의 주님을 쫓아서 평생 헤매면서 살 뻔했던 인생이었는데 구속의 판으로 이렇게 옮겨주신 것을 너무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아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해주셨고 요한을 통해서 성육신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지만은 거기에서는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본질을 제대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먼저 보고 목사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먼저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 그게 원리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본질은 정말 버림받은 자리였고 남이 싫어하는 자리였고 정말로 바닥에 있는 그 자리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알게 되니까 아, 내려오지 못한 예수 자신이 목사님 자신이구나, 목사님과 하나구나, 동일 본질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저도 그 자리에서 같이 동일 본질로 목사님과 내려오지 못한 예수와 다 내가 한 자리로 만나게 됩니다. 아, 내가 그 자리에 있었구나. 나의 정체성을 이제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세판으로 이렇게 옮겨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목사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목사님 진입니다. 예. 뭐 빙 둘러서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뭐 선물보다 선물 주시는 분이 참 좋습니다. 아, 목사님 참 새 것을 좋아하시는 건 정말 탁월하십니다. 예.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뭐 이심전심입니다. 목사님 뭐 말씀하실지 대충 이제 다 알고. 아유, 정말 새해에 정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오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아, 정말 이 교회의 공기가 너무 새롭습니다. 아,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오늘 우리 성진이 얘기 여러 번 하셨고 또 오늘 그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옷을 후드티를 다 맞춰 입고 나와가지고 시작할 때 노래하는데 야, 저는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에 지금 이런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지. 예, 아무 조직 없이 이 젊은 20대, 30대 세대, 40대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와가 저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교회는, 시키지 않아서 저절로 하는 교회는 지금 이 세계에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고 앞으로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인류의 희망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 첫날 너무 가슴 벅차고 목사님이 정말 우리가 그 일 없는 그런 쓸데없이 남의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이 복음만 이야기하기도 바쁘다 하셨는데 정말 올 한 해 저희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이야기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새로운 것이 날마다 있는데 이 새로운 것만 말해도 우리 인생이 정말 너무 복되고 아, 정말 저는 목사님 만난 게, 저는 이제 목사님 숭배 안 합니다. 숭배한 적도 없지만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께 죽을 때까지 저는 감사합니다.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이 세판에 왔겠습니까? 세판을 열어주신 거, 이걸로 목사님 정말 저희한테 줄 걸 다 주셨고 하실 걸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도 계속 우리한테 그 판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뭐 그 칼기 타고 온 그 이야기 여러 번 진짜 수없이 우리가 들었지만은 오늘 그 이야기가 새롭게 들렸습니다. 야, 정말 이 한 가지 존재의 언어만 남기고 우리의 그 많은 언어들을 다 폐하셨구나. 사실 그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은 영어 잘하는 사람 앞에 가면은 그 차이가 있잖아요. 뭐 또 3개국어 하는 사람 앞에 가면 또 기죽고 4개국어, 5개국어 하면 얼마나 우리가 기죽습니까?
그런데 칼기 타면 언어가 다 하나다 그냥. 한국말만 해도 다 통해. 그래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지금 그런 판에 온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말 잘하고 또 몇 개국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오직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 있는 예수 존재만 남은 그 예수의 언어로 우리가 서로 하나로 연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야 정말 오늘 하루밖에 없네요. 아멘. 목사님 이 젊은 세대들 이 리빙 스트림 이 새로운 이 생동적인 이 흐름 이 흐름 안에서 우리가 올 한 해 또 이렇게 흘러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새해 첫날 새 판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저 15년 전에 한번 찾아뵀었는데 박장규 아들 박종수입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뵀는데 제 아버지 때문에 20년 동안 그 목사님을 이단으로 살다가 지금 16년 동안은 교회 와서 우상으로 사셨더라고요. 근데 이 판에 오니까 목사님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나한테는 내가 계속 대단해 보였는데 근데 이 판에서 내가 이 존재로 살고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 얘기하고 막 유일신 하나님 얘기를 하시는데 평소였으면 와 목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라고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하시는데 내 유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의 말씀으로 그냥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유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이 복음이 진짜 진리다 이 복음은 선포돼야 된다는 걸 알게 됐고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리를 얘기하시는 목사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알려주시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목사님 목사님 저도 MZ세대거든요. 그렇구나. 목사님 전 요즘 목사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아요. 목사님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 제가 존재 이유를 물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됐거든요. 목사님 그래 제가 오늘 아침에 내가 오늘 교회 가면 간증을 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프로필 안에 제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생명이란 존재의 이유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목사님 그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았을 때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을 찾아 여기, 정말 여기저기 헤매다가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저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그렇겠지. 근데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혜경이를 딱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나. 나 이단의 교주라도 좋다. 내가 저렇게 좋아할 수 있는 하나님이면 나 믿어보겠다. 제가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목사님 그래요. 그런데 제가 교회 와가지고 정말 그 아까 목사님은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그 인간이구나 이렇게 하셔서 정말 거기서 그 동일시 되셔서 그 나머지 부스러기로 교회를 먹여서 편안한 교회가 됐다 하셨는데 저는 목사님 그 죽으심에 대해서 그 정말 죽어야 하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우리 형제하고 결혼을 할 수 없는 결혼을 억지로 해줬잖아요. 목사님 정말 저 우리 엄마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한 결혼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더 어떻게 죽노 이래가지고 목사님 말씀 드렸으면 나는 더 이상 못 죽어 이러니까요. 제가 교회에서 정말 간증도 안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형제한테 내가 너한테 하고 억지로 결혼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가 맨날 그 간증이었거든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욕을 엄청 얻어먹었잖아요. 목사님 근데 제가 그래서 목사님을 전 늘 잘 모른다 이 생각했어요. 현배 언니가 서현배 언니가 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자는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떤 선입견을 갖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건 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혜경이를 따라 또 교회도 왔지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근원으로 돌아가면 읽다가 제가 근원으로 돌아가면 왜 읽었는지 아세요? 우리 혜림이가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우리 손녀랑 내가 교제를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근거를 갖고 있어야지 이래가지고 근원으로 돌아가면 정리를 했거든요.
그거를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니까 거기서 목사님 너무 진실하심이 확 보였어요. 목사님. 와, 목사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저는 근원으로 돌아가만 해서 목사님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자매는 근원으로 돌아가만 해서 목사님의 차고 냉정하심을 또 알았다 하더라고요. 참 사람마다 가지가지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제가 근원으로 돌아가면 이 책만 있으면은 제가 평생 제가 죽을 때까지 목사님을 내가 만날 수 있구나 이 생각도 막 들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필요 없어졌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목사님 아멘. 제가 그 사람이 됐거든요. 목사님. 저는 요즘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나 지금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건 뭐 내가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 그렇지. 믿음이 있는 것만으로 저는 모든 게 다 됐어요. 목사님. 선하게 판단도 사라지고 내가 존재와 존재로 만나는 세계에 드디어 살게 됐구나 하는 그 감격이 있어서 목사님 저는 날마다 너무 새롭고요. 저 목사님한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절대적이고 정말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났다니까요. 목사님. 그렇지. 그래.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 묻고 물었더니 그 해답을 드디어 제가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제가 요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제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존재 이유를 갖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지. 이 생명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해피 뉴 이어, 조이목입니다. 조이목. 목사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사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저 양생의 애들을 저한테 선물로 주시면서 제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저 이상하게 맨날 춤이 추고 싶어요. 완전히 야 이거 진짜 해방이네. 완전 온인류가 이 판 안에서 다 해방될 수 있다. 목사님 자신이 완전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는데 그 씨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그 30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은 예수, 참남죄로 죽은 예수, 그 안에서 목사님이 당신하고 딱 접점을 발견하시고 거기에서 당신을 발견하셨는데 우리 앞에 그 사람을 선물로 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겨자씨 같은 이 생명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오는 걸 보니까 있잖아요. 와, 계시록 21장, 22장이 교회 안에서 막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너무 신기했어요. 와, 생명, 이 생명은 이제 심어졌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물 주면서 자라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못 말리는구나. 이건 진짜 못 말린다. 와, 이거 완전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야, 저 60이거든요. 60평생 한 번도 맞이하지 못했던 새로운 새해를 맞이했다.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런 한 번도 기대되는 새해가 없었어요. 목사님. 한 번도 기대되는 새해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야, 이 인 크라이스트 뉴 크리에이션 이 안에서는 자동으로 기대가 돼요. 야, 이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 막 성장하면서 더욱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 것들이 막 보여지는 거거든요. 와, 할렐루야. 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신 우리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폐렴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났는데 죽다 살아나니까 겁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밖을 나오지를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괜히 또 나와서 더 안 좋아지면은 난 진짜 죽는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불안 장애가 생겼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나가자고 해도 안 나가려고 나 이제 못 나간다 하면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막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아빠한테도 짜증내고 하니까 가정의 평화가 무너지더라고요. 가정의 평화를 뭐 잃었다고 볼 수 있죠. 건강도 잃고 그러니까 막 그런 상황이니까 뭐 사탄이 뭐 저를 뭐 덮쳤겠죠. 그래서 거의 반 폐인이 진짜 됐거든요. 머리도 진짜 못 감고 머리 다 삐죽삐죽 서가지고 지금도 아마 좀 서 있을 텐데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자꾸 폐인이 돼가고 있고 자꾸 내가 그냥 항상 할머니한테도 그 이제 구속의 복음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많이 들어도 제가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힘이 안 나니까 답답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증도 뭐 이상하게 좀 주저리주저리 하듯이 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니까 갑자기 간증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마침 또 일요일이고 하니까 내가 용기를 내서 가자 이런 마음으로 아침에 또 일어나서 씻고 이제 밥 먹고 여기 이렇게 왔네요. 와서 이렇게 목사님 비록 화면이지만 목사님하고 이렇게 얼굴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렇게 간증하니까 너무 좋고 이렇게 목사님 얼굴 보니까 되게 행복해 보이시고 예. 진짜 목사님 힘든 자리 있지만은 이제 뭔가 좀 저도 힘드니까 힘든 사람끼리 뭔가 그런 뭔가 있나 예.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저한테 은혜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죄송하지만은 잘 어려워가지고 잘 못 듣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나 이제 아빠가 목사님 전화 오셨다 하는데 뭐라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려워가지고. 그렇지만 이렇게 폐렴 걸려서 이제 죽음에 이제 죽음까지 갈 뻔했어요. 갈 뻔했는 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간증하는 게 너무 좋고 제가 폐인에서는 이제 탈출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아 그래.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현례 목사님도 사람, 은영이도 사람, 이 세판에서 이렇게 만나진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존재로 만나는 우리 양생애들 때문에 양생애 친구들하고 같이 놀게 됐어요. 와, 존재판 아니면 사실은 제 친구들, 30대 친구들하고 제가 같이 놀 수 있는 게 없어요. 역사도 제 친구들은 없지만 저는 역사 있고 뭐 이런 걸로 제가 양생의 친구들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데 목사님이 열어놓으신 이 세판에서는 존재의 판이에요. 니도 존재, 나도 존재. 존니 존나? 좋다. 완전 이 판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 이거는 완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세계. 이목 언니가 캐는 60에 다 돼서 앞에 나와서 춤추고 저는 50대지만 저도 나가서 춤추고 이런 세판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군두덕이 다 버리고 존재로 만나거든요. 존재로 만나지니까 가벼운 거예요.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이 세계 세판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날마다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바닥 중에 바닥인 여기서 시작하면 되더라고요. 나 어제 좋았는데 오늘 좋으라는 법 없어요. 또 나쁘면 나쁜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또 제로로 시작하면 되니까
날마다 이렇게 제로인 자리를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바닥 중에 바닥인 거예요. 그냥 올라갔다가도 그렇지, 그래. 바닥 치면은 그냥 바닥에서 시작하면 되더라고요. 이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걸 경험하시라고 아까 이제 성진이도 그랬잖아요. 지금 보여져 있는 펼쳐져 있는 이 세계를 보라고 보기만 하면 되는 세계 이 세계에 우리 함께 누리기를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간증 신청했을 때 딱히 할 말이 있어서 손을 든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사님께 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죽기 직전에 한 말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내 죄를 대속해서 죽은 그 희생적인 예수 그 구속 안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그 한 사람 그 자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목사님께서 제 인생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세판에서 정말 역사도 다 날아가고 그리고 어떤 나이도 다 날아가고 지식도 다 날아가고 정말 그 한 사람 안에서 우리가 모두 포함돼서 목사님이 마크 있잖아요.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우리가 사람인 존재 안에서 양생의 애들과 만나는 것도 너무 즐겁고 그리고 목사님과 그 자리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새해 이 세판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꼭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 목사님 저 대구교회 정금향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 앞에 이렇게 마이크 잡은 적이 뭐 거의 몇 번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목사님의 그 정체를 폭로하셔서 정말 내 안에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 존재의 자리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목사님도 한 사람 나도 그 사람 목사님 안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것이 얼마나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감동이 되는지 저는 뭐 옛날 목사님보다 지금 목사님이 너무 좋거든요. 옛날에는 그렇지. 목사님이 너무 괜찮은 분이셨어요. 욕도 안 해도 먹으시더라고요. 다 존경하시고 다 좋았는데 그때는 목사님한테 제가 가까이 가기에는 좀 멀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세상과 종교에서 정말 끝이 나고 목사님으로 인해서 제가 사는 인생이 되니까 그래도 목사님밖에 없다 했지만 교회 안에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는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 정말 목사님으로 나로 인해 실족치 않는 자는 복 있다 뭐 이런 말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 시간 이렇게 목사님으로 인해 실족치 않고 이렇게 목사님의 정체를 정말 그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까지 뭐 이렇게 마구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목사님의 정체를 드러내셔가지고 우리를 다 포함하시고 정말 그 존재의 자리에서 다 우리를 한 자리로 모으시는 것이 너무나 기적 같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나 같은 인생까지도 포함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다 MZ 세대로 다 거듭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가까울 수가 없고 정말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존재만 남은 사람 너무나 신기하고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교회 완전히 2회차 다시 거듭난 교회로 이렇게 함께 산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목사님. 어. 예, 성용수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목사님이 성용수 만치 헷갈리는 사람도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완전한 판을 판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
와, 박수 한번 치자. 아, 참 예수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렇지. 제자들은 요동을 치고 거기에 있던 예수는 깊은 안식과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예수판으로 제대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 그래. 지금도 과거에도 바람이 불었고 지금도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람이 불 것이고 그 바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그 자리로 내가 옮겨졌습니다. 그 자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근원으로 위치가 옮겨진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떠한 바람이 불더라도 그렇지. 교회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카톡에서 어떠한 내용이 안 좋은 소리가 오더라도 전혀 요동치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렇지. 당연히 참 안식의 자리였습니다. 예수가 요동치 않는 그 자리가 내가 그 자리를 옮겨지고 제자들은 죽는다고 빠져 죽는다고 왜 당신은 깊은 잠을 자고 있느냐고 난리를 치지만 예수는 깊은 잠을 잤습니다. 깊은 안식을 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가 있는 그 자리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로 인도해서 어떠한 바람에도 자유케 하는 어떠한 광풍에도 어떠한 일에서도 자유케 하는 안식케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목사님. 아, 오늘 새날 신고를 해야 돼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 새날 매일 새날이에요 목사님. 눈 뜨면 새날. 그렇지. 아, 목사님 제 자리 찾았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있는 곳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 목사님 바닥인 자리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울지 않아요, 목사님. 그래, 그래. 웃고 있어요, 목사님. 내 자리를 찾았는데, 네. 너무 기뻐요, 목사님. 목사님이 너도 사람, 나도 사람. 그렇지. 아, 이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편안해서 쉬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그 자리를 말씀해 주시는 자리였어요.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아, 이렇게 존재를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 나를 살리신 목사님. 위치만 말씀하시는 목사님. 제가 드디어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목사님. 오. 여기서 살겠습니다, 목사님. 아멘. 아, 여기밖에 제 자리가 없어요. 제가 살 자리, 아, 목사님이 사시는 자리, 새 것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아멘, 아멘. 아, 목사님, 목사님 보니까 마이크를 또 놓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사랑하고, 목사님, 제 자리를 너무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아, 제 인생을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하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버지. 아, 어떻게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정말 답이 없는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정말 저는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을 모르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답이 없고 시간이 내일도 이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사는 의미가 뭘까 모르겠다. 태어나서 사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사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를 보여주셨는데 제 눈에는 그 힘든 사람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뭔가 성취한 사람, 극복한 사람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냥 놓여진 그 사람이 인생의 진실이었습니다. 제 이름처럼 그것이 실제였고 사실이었고 제가 알아야지 되는 유일한 사람의 위치였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나의 마음 상태와는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는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을. 이거는 과정도 아니고 이거는 나의 상태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고 이거는 내가 내 환경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지. 정말 존재와 존재로 만나는 이 자리 너무 소름이 또 쪽 끼치네요. 한쪽 팔에서 소름이. 어떻게 이런 자리를 아버지는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주셨을까요? 제가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아버지가 아신 그 자리를 어떻게 우리한테 전달을 하실 수가 있냐고요. 이게 말씀으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제가 알고 나니까 그 자리는 단순하게 이야기를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계속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근데 이 자리가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이 알아지니까 그때서야 보였는 것 같아요. 그때서야 보이고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람 안에만 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항상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근데 그게 너무 비밀이에요. 하나님 같이 된 사람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안에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이럴 수가야. 근데 이게 너무 비밀이고 너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사람은 조금만 알아도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우상을 만드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여야지만 우상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난 사람 안에 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끝난 사람 앞에 보이고. 너무 놀랐고 정말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지만 우리 인생은 이 자리를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피해 갈 수가 없고 이미 아버지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이 자리를 완전히 온 천하에 보여줬어요. 이미 드러난 사실이에요. 내가 인정하냐 안 하냐 이거는 사실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일어난 일인데 내가 인정하냐 안 하냐 두 개밖에 없어요. 인정하면 주께로 가는 것이고 인정하지 못하면 십자가 앞에 계속 머무는 것인 거예요. 그렇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였다는 게 너무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다는 게 너무 놀랐고 이 자리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 자리 예수와 사람이 만나는 그 자리 아버지가 계신 그 자리 내가 있는 이 자리 너무 사람이고 그냥 사람이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이 자리 그래서 너무 완전하고 이미 끝나고 시작했기 때문에 사탄이 침투할 수도 없고 사탄에게 보이지도 않고 사탄도 버린 그 자리 그렇지. 너무 이거는 이 자리는 너무 완전한 거예요. 근데 또 희한하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맞춤으로 다 우리의 모든 사람을 이 각각의 사람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겠지만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너무 꼭 맞는 생명이 온 것인지 너무 놀랐고 저는 사실 교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관심이 없어요. 교회 좋은지 안 좋은지 상관없어요. 복잡하고 난리치고 상관없어요. 갈라져도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완전하게 해방했어요. 완전한 해방. 그 어디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완전한 해방. 나의 생각과 나의 역사와 과거와 사람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이 사람 안으로 나의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아멘. 너무 놀랐고 이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보여준 이 사실, 이 해방이 저를 말하게 합니다. 아멘. 이 해방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있었다. 아버지는 이런 인생을 얘기한 것이다. 교회가 아니다. 이건 이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사람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목사님, 진짜 야곱은 예수를 보고 시원했을 것 같은데 예수는 목사님을 보고 너무너무 시원했을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이렇게 존재만 남은 이 버려진 예수를 자신과 접점을 찾으셨는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진짜 뭐 제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했던 그 과거가 그게 제가 아니라서 너무 좋거든요. 그걸로 송사도 받지만 근데 제가 그 과거가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나는 태초부터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내가 아니까 제가 거기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 과거가 저의 소유였다면은 정말 그 나는 죽고 소유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소유가 내 명함인 줄 알고 간판인 줄 알았으면은 저는 한치도 살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 지점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그리스도를 선물을 해주시니까 정말 매분 매초 새해입니다. 새해 우리는 매번 송구영신이에요. 송구영신. 아, 저는 크리스마스 때는 케이크를 불어야 되고 새해에는 카운트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크리스마스에는 임마누엘을 선물해 주시고 새해에는 매번 우리가 세월호우라고 그리스도를 선물하신 목사님이 최고의 이벤트 남입니다. 아멘. 아멘. 최고의 신랑이에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유 있어요. 어두러 몰아치는 날 방황하는 자가 부르는 찬송 소리를 그지 나온 길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해 주 안에 난 변화되었네 나 항상 찾던 즐거움 세상에 없었네 내 몸과 마음엔 피로와 공허뿐이었네 찬양해
찾았네. 방랑은 끝났네.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해. 주 안에 난 변화되었네. 나만의 섬에서 살던 개인 지체와 함께 건축하셔.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해. 주 안에 난 변화되었네. 주의 몸 안의 생활은 너무도 달콤해.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서로 공급한다.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해. 주 안에 난 변화되었네. 방랑은 아주 끝났네. 이 행복의 길은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일세.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